포스코 DX이시고 매수가가 52,000원에 비중 30%라고 하십니다. 자, 네. 이 종목에 대해서 또 성기배 파트너님께 한번 여쭤볼 건데요. 자, 네. 성기배 파트너님, 이 종목 네. 좀 도와주시죠. 네네, 알겠습니다. 네. 이게 상당히 좀...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십니까, 시청자님. 아, 저 죄송한데요. 먼저 생신 축하드립니다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제가 조금 전 유튜브로 축하드린다고 올렸습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KG에서도 배웠고요. 아, 혹시 저번에 그... 통과... 두 분 싸우지 마시라고요. 통과제... 아이고, 예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예, 두 분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런데 이게 참 방송에 목소리도 밝으시고 네.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봬도 참 성격도 좋으시고 한데 예. 이 주식은 많이 물려 계시네요. 아, 제가 그 주식 한 지가 지금 한 4개월 정도 됐을 때 아, 4개월. 이제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. 네네. 그런데 그걸 지인이 소개를 할 때가 5만 5천 원인가 사가지고 제가 조금 물타기를 나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. 네. 앞으로 지인들 말 절대 듣지 마십시오. 아니요. 저 잘 되라고 가르쳐 준 건데. 네네. 제가 할 줄 모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. 아유, 심성도 또, 좋으십니다. 근데 투자라는 게 이렇습니다. 뭐, 아무리 잘하는 사람들도. 네. 시장을 잘못 오판하는 수도 있고. 그럼요. 네네. 근데 이제 그래서 항상 투자라고 생각하실 때는 내가 얼마만큼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조금 마음이 변해져요.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손실을 인정해 주는 거죠. 뭐 그렇게 네. 보시면 되겠는데. 네,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예예, 예, 공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앞으로 많이 발전될 거예요. 하시다 보면은 또 네. 주식 처음에 하다 보면 처음에 할 때는 돈을 좀 버는데 공부를 네. 좀 하면서 조금 알면서 이게 또 손실이 또 많이 나는 구간이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또 대마주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소외된 종목들은 안 움직이는 장이 또 있거든요. 이럴 때도 네. 또 뭐 다른 종목들은 막 날아가는데 내 종목은 손실이 나서 이런 것들을 손절을 하거나 팔고 나면은 또 시간이 지나서 보면 또 이런 종목들이 상승해 있고 그래서 주식이 항상 네. 우리 사람처럼 자기에게 좋은 때가 있습니다. 그 때가 올 때를 이제 이 차트라든가 거래량을 보고서 이제 알아채려는 게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. 네. 자, 그럼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. 네. 자, 현재로서는 이 종목은 뭐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절대로 파실 분도 아니신 것 같고 사실은 손실이 있어서 손실 안 한다 했잖아요. 네, 그러니까 손절 안 하실 분 같아요. 그래서 오히려 비중 자체가 앞으로 손절 안 하실 것 같으면은. 네. 비중 자체를 처음에 살 때 한 5%씩 고 이하로만 앞서보세요. 그래가지고 네. 지금쯤 내가 이 종목을 궁금해서 물어야 되겠다 싶을 때는 묻지 말고 그냥 또 5% 더 사는 거예요. 그래서 한 몇 달 지나서 또 안 좋아도 또 5%를 사는 거예요. 그렇게 기간 틈을 주고서 사다 보면은 이게 자기 평균 단가 부근에 희한하게 또 맞춰져요. 이게 주식이 네. 그런 거거든요. 그래 지금 네.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가격이 좀 빠졌다는 거하고 손실이 좀 났다는 거잖아, 그죠? 네. 그래서 동 종목은 제가 설명을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네. 이미 이제 조종의 폭은 상당합니다, 사실은. 여기서 더 빠질 수는 있지만 더 빠져도 사실은 이제 이 종목을 팔기는 힘들어요. 왜냐하면은 손실이 이미 충분히 나 있는 상태에서 이걸 팔고 나면은 조만간에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, 상황이 오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동 종목에 대해서는 현재 볼 때는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작아요. 지금 보면은 거래량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에서 놀고 있는데 요거는 사람들이 지금은 이 주식에 관심이 좀 없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요게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 같은 업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대량의 거래량들이 터질 때 이렇게 매매를 해요. 이렇게 거래량이 터질 때. 왜냐하면은 이때가 사기도 팔고 또 손절하기에도 바로 몇 호가 몇 이렇게 손실 크게 없이도 바로 빠져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문적인 교육을 받거나 트레이드를
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뭐 날고 긴다는 소리 들어야 되는 매매고, 보통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로 해서 길게 가서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있다가 수익이 턱 나고 이런 게 좋잖아요. 그죠? 빠르게 사고 팔기는 참 힘들어요, 사실은. 그리고 빠르게 네. 팔고 산다 하더라도 반드시 수익 난다는 보장은 없고 해서 네, 요 종목은 일단 좀 보유를 하고요. 뭐 우리 굉장히 더 예, 예. 빠지겠어요? 오, 요게 추락하겠어요? 요게 이렇습니다. 지금 상황으로 뭐 이제 네. 전문가가 이 종목이 더 빠질 것이다, 안 빠질 것이다를 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. 우리가 아, 네. 우리가 여기서 이게 정말 안 빠질 더 빠질 수 없는 이런 차트입니다. 이야기했는데 시장이 막 폭락하고 하는 이 코로나 시기에 그런 걸 만나면은 막 폭락 막 합니다. 속수무책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. 더 빠질 수 있습니다. 더 빠질 수 있지만 지금은 보유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시간이 네. 또 흘러도 더 빠져도 이 가격대 이상 올라옵니다. 제가 볼 때는 한 4만 8천은 그 5만 원 이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쉽게 쑥 올라오긴 했는데 네. 한 4만 8, 9천 원 이상까지는 뭐 거래량 한 방만 빵 터져주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이 종목은 일단은 회사가 이런 회사는 절대 망할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네. 조금 어차피 물리는데 물려 계시더라도 마음은 편하게 물려 계시라 이런 뜻입니다. 자 네. 그렇게 하시고 요 종목은 다음에 또 전화를 매일 하시니까 다음에 또 연기를 또 될 수도 있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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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늘 건강하시고 생신 축하드립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이 종목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는 게 그래도 좋을 것 같고요. 그래도 4만 8천 원 정도 선까지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